안녕하세요. 최수봉 박사의 당뇨 이야기 진행을 맡은 민진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당뇨에 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분이시죠. 건국대의대 내분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 중에 하나인 당뇨병성 신장질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당뇨병성 신장질환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예, 그러니까 당뇨병 때문에 우리가 신장이라는 게 이 우리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장기인데 이게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 합병증이죠. 근데 이게 당뇨병이라는 게 우리 온몸이 망가지는 병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장이 망가지니까 신장 합병증 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당뇨병이 왜 합병증 오는지를 알아야만이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것은 다른 데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췌장이 망가져서 동화 호르몬이 인슐린이 적게 나와가지고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음식 먹은 것이 소화되어 들어온 영양분이 피해 있지 않고 우리 몸을 구성해야 돼요. 힘이 되고 살이 되는데 여기서 막히니까 이런 종류의 여러 종류의 합병증이 오는데 온몸이 일어나는 상태예요. 네. 오늘은 신장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뇨병의 신장질환은요, 지금 당뇨병 신장질환의 20 내지 40% 그래서 그 많은 거의 다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많이 망가진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 들으면은 말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뇨병 환자 그러면은 그 다음 얘기 보세요. 전체 투사관 70% 이상의 당뇨 환자라고 그랬죠? 아, 네. 그 다음에 매년 5,000명 이상의 당뇨병 환자가 투석을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네. 무려 5,000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저렇게 되는데 얼마 걸리냐면요, 시간이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걸려요. 20년. 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몸은 아주 중요한 장기라서, 잘못된 치료 한 달째로 우리의 생명체는 그걸 보호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살려고 그러는데 계속 나쁜 치료 하면은 결국 자기 생명이 떨어지면 이제 신장이 그냥 녹아내린 거죠. 없어지는 거죠.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경우는 올바른 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인식폼부터 하는 건 저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치료 방법을 하는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걸 똑똑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네, 역시 단순히 나타난 증상만 치료하는 것보다는 그 원인이 되는 당뇨병 자체를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치료법에 따라서 또 그 결과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천 씨가 말씀드린 대로 당뇨병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의 건강과 안위,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야. 그죠? 네. 목적이죠. 우리 의사가 내 목적이 그건데 이전에 치료 방법 보니까 합병증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이전에 치료 방법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가지고 당뇨병 원적 치료를 하자 그래서 인슐린 펌프를 저도 만들고, 그죠?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미국과 캐나다의 21개 당뇨병 센터들이 1,440명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해서 이 1,441명은 인슐린 펌프가 나타나기 전에 옛날 치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전은 옛날과 똑같은지 절반, 720명 절반은 기존에 인슐린 맞는 방법. 먹약 먹고 인슐린 맞는 방법. 그 방법을 계속했어요. 반은요, 새로운 치료 방법. 이 적극적 인슐린 치료 방법은 인슐린 펌프로 바꿨어요. 이거 721명, 이거 720명입니다. 반이죠. 그리고선 이 두 그룹을 놓고선 10년 동안 한 병원을 다니면서 두 그룹을 나눴고 계속 합병증 오는가를 조사해 봤어요. 이 전 시간에 망막증도 조사해 봤지만 신장 합병증도 조사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리 자르는 것도 조사해보고 그랬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보세요. 첫째가 혈당치 보면은요, 당화혈색소라는 게 혈당치를 나타내는 건데 보면은 처음에 똑같았잖아요. 네. 90kg 할증이에요. 그죠? 네. 시집치료한 것이 노란 거예요. 노란색 그러면 7% 떨어졌으면 혈당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10년간 유지했어요. 그러나 90kg 하고 있던 사람들 보면은요, 계속해서 9%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떨어졌다는 게 혈당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환자에 대해서 그 9년 동안 이렇게 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보니까 소변에서 단백질이 나오는 양을 보니까 훨씬 적게 나오죠. 네. 이만큼 합병증이 안 온다는 걸 발견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뇨 합병증은 원인이 되는 당뇨병의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당뇨병이 또 얼마나 잘 치료가 되느냐를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혈당 수치가 잘 관리가 되느냐 하는 부분일 텐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당뇨 환자분의 경우 어떻게 치료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강원도 홍천군의 한 아파트. 약 13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다는 이연아 씨. 당뇨 진단 이후 심장 상태가 악화되면서 수술까지 받았다는데. 인슐린 주사로 그냥 한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맞고서 이제 약 갖다 먹고. 여기 이제 홍천우 그 이제 그 내과가 있어요. 한 달에 한 3번씩 그렇게 가서 이제 진찰 받고.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이 흉이 자꾸 차다고 하니까는 큰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이 심장이 이제 그 한 군데가 맥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한 거거든요. 이상이 생긴 부위는 심장뿐만이 아니었다. 심장 수술 이후 당뇨가 더 심해지면서 발도 굶기 시작했다고. 이제 심장이 이제 그 뭐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심장 수술을 하러 가는 거고 나서 이제 뭐야 당뇨로 심해서 이제 발가락이 썩어 들어갔죠. 결국 치료법을 바꾸게 됐다는 이연아 씨. 먹는 약과 주사 치료 대신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게 됐다는데. 176 나왔거든요, 아침에. 지금 19, 점심. 18단위, 10단위, 10단위, 18단위 이렇게 넣네요, 맨 처음엔. 지금은 어떻게 넣고 계세요? 지금은 6단위로다가 이제 넣고 있고요. 아, 정말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한 300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펌프 달고 나서는 지금 평균 수치가 150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뭐 많이 이제 회복되고 좋아진 거죠. 인슐린 펌프 치료 후 약 1년이 지난 지금, 꾸준히 정상 혈당을 유지하게 되면서 몰라보게 건강이 좋아졌다는 이연아 씨. 뭐 좋아졌다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니 운동하고 인슐린을 이제 이걸 맞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이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고 이제 그 인슐린 작용으로 인하여서 이제 당이 저하되고 펌프 달고 나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이게 잘 조정이 되니까 활동하기도 좋고 또 활동함으로써 이제 자꾸 당 떨어지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식사도 잘 하고 그래서 이제 이 펌프 저 착용하고 나서 이제 굉장히 활동이 뭐야 좋아졌죠. 한때는 발가락 절단의 위기까지 갔을 만큼 심각했던 당뇨 합병증도 사라진 상태. 조심스레 완치 희망도 품게 됐다는데. 글쎄 얼른 이제 그 당뇨 치료하는 데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가서 빨리 치료하는 게 이제 좋다고 해서 내가 이제 뭐야 이 당뇨지 저하는 기계도 이렇게 사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한 1년도 안 된 시간에서 많이 회복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완치도 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유 어떤 게 뭐냐면 지금 아직 굉장히 좋죠 뭐 아주 뭐. 그래서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처럼만 건강을 유지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이연아 씨. 많은 당뇨 환자들이 꿈꾸는 모습이 바로 지금 그의 모습이 아닐까? 네, 앞서 사례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혈당 수치도 꽤 높았던 편인데요. 이 소변에 거품이 생겼다 하는 거는 단백뇨 증상이 맞나요? 그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환자가 보니까 다리도 절단할 정도로 많이 심하게 수영했다는 것은 그 다리에 가는 혈관도 좀 많이 망가진 거였었고
그다음에 심장합병도 있고 그 심장합병쯤은 자율신경합병도 같이 있으니까 심장의 자율신경은 심장이 또 많이 망가지고 이 뇨단백이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거품이 많다는 건 뇨단백이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아. 물론 이제 포장이 나와도 뇨단백 같이 거품이 있지만은 뭐 꼭 뭐 이게 거품이 있는 게 꼭 뇨단백이나 그 포장 때문 아니에요. 음식 종류에 따라서 표면장애 많은 음식을 먹으면은 이게 거품이 다 일어나고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이 환자가 아주 이 진행된 많이 나빠진 합병이 있었다고 볼 적에는 심장도 나쁜 적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요단백이 있다고 생각해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심장 질환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후에도 발 쪽에 합병증이 생겨서 거의 절단 위기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이분 같은 경우에 위험한 수준까지 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그런 환자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참 의사로서는 마음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주 우리 병이라는 게 우리한테 이렇게 나쁜 게 이게 질을 떨어뜨리는데 그걸 우리가 막는 게 우리 일이거든요. 우리 임무거든요. 우리 임무가 그거예요. 근데 이 환자는 기존의 병원에 열심히 다녔다고요. 계속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합병이 많이 왔죠. 다리를 절단 정도 됐다는 것은 장애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몸을 괴롭히는 치료를 했으면은 다리를 자를 정도로 했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존에 치료하는 치료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는 치료해도 합병증을 예방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그 치료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치료자가 갖고 있는 기술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로 아셔야 되죠. 그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환자도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인슐폼이라는 거. 그 왜 그럴까요? 아까 저 당뇨 저쪽 합병증하고 미교 나온 거 보면은 치료 방법을 바꿨는데도 이 신장 합병증이 훨씬 적게 왔잖아요. 예방이 됐잖아요. 이 전시감은 눈에 망막도 없어서 장님이 안 됐지 않습니까? 몸이 회복한 거죠. 이 환자도 인슐폼 타니까 몸이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당뇨 환자 알아야 될 것은 좋은 치료하는 의사를 잘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게 잘 조사해가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를 통해서 그런 걸 잘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시면서 몸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가 잘 돼서 이전보다 운동도 또 많이 할 수 있게 되셨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 인슐린 펌프 치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병원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인슐린 펌프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통 몸에 어떤 기기를 계속 착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생각보다 좀 작고 간편한 편이네. 달걀 하나 무게니까 뭐 지금 휴대폰보다 더 가벼운데 문제가 되겠어요? 아니야.
아니 안 되고 그 다음에 인수인들적인 리모컨으로 딱 넣으니까 아무도 모르면서 그리고 굉장히 건강해지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마음 먹은 사람들은 다 건강해지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불편하면 누가 사용하겠어요? 네. 절대 그렇지 않죠. 네. 네. 몸에 뭐 목걸이나 벨트를 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혹시 샤워를 한다거나 뭐 수영을 할 때는 잠깐 빼놔도 무방한 건가요? 그럼요. 이제 그 인슐린의 췌장 기능이 얼마나 남아있냐에 따라 다른데 한 3일 정도 떼고 있어도 혈당치가 안 올라가요. 이전에는 하루만 약 안 먹고 인슐린도 확 3-4배 올라간 사람이 왜 그냥 우리가 조사해 봤거든요. 췌장 기능도 그러니까 몸이 이게 다리 자른 사람 잘 안 쩔어진다는 게 거기 혈관이 좋아지고 살이 좋아진 거죠. 네. 그러면 그 몸과 같이 붙어 있는 췌장도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얼마나 인슐린 나온 양을 재봤더니 똑같은 조건에서 막 1점에 2배, 3배씩 올라가더라고. 아까는요, 제가 환자 발효 전에 보고 왔는데 그 사람은 인슐린 펌프 떼고 지금 8개월 됐는데 완전 정상이에요. 완치가 됐다고. 인슐린 나온 양을 재봤더니 거의 정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 정상 안 되더라도 한 3일 정도 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 중국 여행 간다고 했는데 떼고 갔다 오겠대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샤워 한 달째도 잠깐 떼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요. 네. 네,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당뇨병 외에 다른 병을 함께 앓고 있는 환자들도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할 수 있나요? 그럼요. 당뇨병은 이제 만병의 근원이기도 하죠. 근데 당뇨병이라는 게 성인병을 다 만드니까. 그 합병증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병이 있어도 그것이 당뇨병 때문에 오는 병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몸이 이게 에너지가 잘 들어오면서 혈당이 정상에서 이 면역 체계가 아주 좋아져야지 균도 잡고 그러죠. 그래서 뭐 어디 폐형 걸리고 그래도 인슐린 펌프 달아야만이 빨리 좋아져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결핵 환자가 있었는데 옛날처럼 혈당이 높고 그러니까 결핵을 잡아먹으려면은 우리 몸에는 적혈구, 백혈구들이 건강해져가지고 확 공격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 맨날 혈당 높으니까 백혈구가 힘이 없어가지고 못 잡아먹죠. 인슐린 펌프 단 다음에 또는 쏵 나가지고 지금 결핵 안 닿는다, 결핵 다 낫고선 정말 잘 지내잖아요. 이렇게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당뇨병, 그 원천,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걸 올바르게 하면 온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병이 있으면서 같이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시면은 얼마든지 잘 이해할 텐데, 그래서 다른 병이 있어도 치료 잘해야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당뇨 합병증 등은 초기에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미리 알고 예방하는 건 힘든 건가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죠. 우리 몸에 예비군이 많거든요. 상당히 예비군 갖고 있어요. 근데 당뇨 붙이라면 예비군 하나씩 죽여가요. 예비군이 얼마큼 남아야지 예비군이 다 없어졌을 적에 자기 합병증 온 거를 확실히 알아요. 예비군이 한 20% 남았으면 제가 좀 알 거예요. 그래서 예비군이 다 없어진 시간이 10년, 20년 걸리는 거예요, 이게. 각 파트마다. 각 장기마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예방한다는 거는 두 가지 부분 하나예요. 미리 예방한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혈당이 높아져 있는 상태. 그거는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그죠? 세포에. 그 다음에 몸무게가 줄어드는 상태. 이것도 우리 몸 세포의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죠? 그것이 지속되면은 이제 못 견디겠다 그래가지고서 기능이 떨어지면서 합병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나온 것은 혈당이 높고 몸무게 쌓이 주면서 기운이 빠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는 건데 그 사이 자기가 느끼기 전까지는 확실히 느끼기 전까지는 예비군이 막 망가지고 있는 사이였죠. 그때만 오면은 합병증 없이 다 살릴 수 있죠. 또 합병이 왔다 할지라도 다시 되풀이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신장 나쁜 사람도 신장 좋아진 환자 많아요. 옛날 방법 신장 계속 나빠지는데 그렇지 않게 정상의 신장을 그 치료 방법으로 계속 망가뜨리는 거 확실하잖아요. 네. 치료자의 경우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여자는 계속 나빠진다고 얘기해요. 정상이 나빠져 했으니까 지금도 그죠? 그러나 인슐린 펌프 치료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원칙을 기본을 좋게 만들었으니까 나빠져서 다시 거꾸로 올라가 좋아지게 만들죠. 크레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췌장까지 회복해가지고 완치돼가지고 기회가 안 나는 사람도 많이 생기잖아요. 왜 병원에 다닙니까? 완치된 병원도 안 다닐 수 있는데. 그런데 먹는 약은 먹거나 옛날 치료하면 계속 망가지니까 이제 점점 수렁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초기 때문에 합병도 예방되고 체형도 나서 완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걸 아시면 됩니다. 네. 예. 네, 역시 조기에 치료해야 이 완치율이 높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방청객분들의 질문까지 박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당뇨병성 신장질환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당뇨발이라고 하는 당뇨병성 족부질환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이 당뇨발 역시 3대 당뇨 합병증에 속할 만큼 흔하게 나타나는 합병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 다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걸어 다니는 거니까 이게 그렇죠? 이동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당뇨병을 치료 잘 못하는 경우 잘 못하는 게 원래 나쁘게 하는 치료를 선택한 사람들 있잖아요. 당뇨 합병증 분명히 옵니다라고 하는 치료 잘 간 경우에 그런 거 계속 나빠지겠죠. 그리고 오래되면 이제 신경이 다 망가지고 혈관이 망가지니까 다리가 우리 몸에서 가장 멀리 있는 부분이에요. 또 가장 천대를 맞는 거예요, 밑에 있는. 그죠? 상처 잘 나고. 그래가지고, 면역 체계도 그냥 탁 나쁘니까 균 잘 들어와가지고 우선 확 그냥 썩어가지고 절단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후천성 절단 중에 가장 많은 것이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당뇨병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방금 왜 나빠지는가 잘만 이해하면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눈에 와서 눈 이렇게 장애가 되고 신장 나빠요. 폐력 투석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절단해서 이제 부자연스럽게 되고 얼마나 그 우울증에 빠진 줄 아세요? 환자들이 그러면은 그게 한꺼번에 와요, 그것도. 같은 병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당뇨발, 당뇨병성 합병증 중에서 다리 족부병변, 다리를 절단하게 결국 되는 그런 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방송을 할 거죠, 그죠? 네. 네. 네, 이 당뇨발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궁금한 내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박사님과 다시 자세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10%가 당뇨병 환자라고 하죠. 현재 병에 걸리지 않았거나 혹은 증상이 없다고 해서 마냥 안심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평소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치료법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